경상남도 함안을 관양으로 하는 함안조시. 영원히 변치 않는 맑고 높은 절개를 뜻하는 백세 청풍을 자랑거리로 삼는 가문이어서 그런지 많은 충신과 지사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함안조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계 조려가 있다. 그는 1453년 성균관 진사가 되어 당시의 사림 사이에 명망이 높았으나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에 항거하여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절의를 지킨 그는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살았다는 고사를 인용해 이름 붙인 채미정과 청풍대, 어조대에서 독서와 낚시를 하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후에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권될 때 그의 충절도 인정받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고향인 함안에 서산서원이 세워져 조례를 비롯한 생육신의 위패가 모셔진다. 또한 서산서원 옆에는 함안조시 13충 공적비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의 충절을 본받아 이를 실천한 후손 13명의 공적을 기록한 비이다. 모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순국한 인물들과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얼마나 수는 누구야? 원통한 공연을 참고 지내셨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기는 나의 동신을 앞세우고 고고창창하게 한성을 항복해야 이번 충동의 머리를 들여서 남산우의 소나무에 들고 300명 원수를 갖고 30여 년 동안의 수지를 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한천 처먹을 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삼균주의를 제창하며 자주와 평등의 독립국가를 꿈꾼 조소왕. 임시정부 외무부장과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는 등 그는 항상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1887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출생하여 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성균관 졸업 후 황실특파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04년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한일 강제합병 반대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는데 이로 인해 요시찰 인물로 찍혀 경찰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1912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잠시 교편을 잡았으나 다음 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다. 특히 그는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삼균주의를 제창했는데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 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 일가를 추구한다는 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조소왕은 광복 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 득점으로 당선되었으나 6.25 전쟁 당시 납북된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영웅들을 생각하면 대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에 못지않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타이중 의거를 일으킨 조명하 의사입니다. 나는 대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다만 조국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은 계속하리라.
조명하 의사는 어떤 독립운동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의지로 단독 거사를 일으켜 일본 왕족 처단에 성공한 유일한 독립운동가다. 1905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조 의사는 일찍이 같은 지역 출신인 안중근, 김구 등의 무용담을 듣고 독립투사의 뜻을 품게 된다. 항의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1926년 22살의 나이로 현해탄을 넘어간다. 오사카에서 주경 야독하며 때를 기다리던 그는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자 상하이로 가기 위해 타이완으로 향한다. 조 의사는 타이완 타이중시 부기원이란 찻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때를 넘보는데 마침내 기회가 온다.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해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특별 검열하기 위해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며 육군 대장인 군이노 미야가 온 것이다. 1928년 5월 14일 검열을 마치고 타이중역으로 가는 도중 기회를 노려 독검으로 거사를 한다. 조 의사는 아수라장이 된 그 자리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체포당한 뒤 그해 10월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한다. 군이노 미야는 거사 당시 치명상을 입진 않았지만 독검에 의한 부상으로 다음해 1월 사망하게 된다. 조명하 의사의 타이중 의거는 일본 제국주의를 충격에 빠뜨리고 우리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쾌거였다. 이외 하만 조씨의 현대 인물로는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재 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가 있다. 연예계엔 2AM 조건과 노라조의 조빈 모두 하만 조씨다. 또한 대하소설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도 하만 조씨죠.